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핑크석기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4월 10일 신제품 출시되었습니다. 드디어 동대문이랑 가든토이에서도 살수 있는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슈퍼킹이 있습니다. 이렇게. 슈퍼 하이페리온과 킹 헬리오스 좌회전 베이, 쌍둥이 형제 있고, 크래쉬 라그나로크의 새로운 진화, 글라이드 라그나로크가 새로 나왔습니다. 꺼내자. 나는 행위를 꺼내고, 이제 하나, 자, 이렇게 생긴 싱글 라그나로크랑 라이징 라그나로크, 블레이즈 라그나로크, 크래쉬 라그나로크, 초제트 베이, 새로운 슈퍼킹 베이, 글라이드 라그나로크가 진화했습니다. 하이페리온은 차범, 킹 헬리오스는 차현, 둘다 쌍둥이 형제 배입니다. 쌍둥이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파랑색의 오빠 배는 좌회전 배. 이렇게 헬 살라멘더처럼 레이어로 변신도 할수 있습니다. 존, 원비 존, 원 밸런스 존, 어택, 원 어택 또 있습니다. 원 스태미너. 이번에도 오늘은 슈퍼킹이 금요일에 신제품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일단은 한 번씩 까보겠습니다. 안에 있는 스티커랑 베이코드 카드, 올바른 놀이 설명서. 안에 있는 이제 하이페리온 슈퍼킹 칩. 나는 어떻게 빼지? 이렇게 하이페리온 슈퍼킹 칩 증검칩처럼 그거입니다. 슈퍼킹 칩.
슈퍼. 안 되네. 자, 이렇게. 익시드 드라이버. 어택형 베이. 제 완성. 슈퍼 하이페리온. 이건 일단은 이걸 치우고 무게 먼저 무게 짓겠습니다. 55.1g. 자, 9.6g. 45.5g. 6.1g. 61.2g. 두 번째. 두 번째 트라이던 베이. 일단은 두 번째. 헬리오스. 킹. 좌회전 슈퍼킹. 요 좌회전 베이 슈퍼킹 헬 살라멘더랑 킹 헬리오스 좌회전 존 존도 있습니다. 킹 헬리오스 완성. 자, 다음 마지막으로 글라이드 라그나로크. 라그나로크.
이건 호일 디스크. 요것도 리볼브입니다. 리볼브. 리볼브. 조립을 하고, 자, 그라이드 라그나로크 완성. 자, 여러 가지 라그나로크 있습니다. 블레이즈 라그나로크, 크래쉬 라그나로크, 글라이드 라그나로크도 있습니다. 시즌 5A의 라그나로크입니다. 징검에도 라그나로크가 없습니다. 자, 먼저 레이어 오픈하겠습니다. 자, 먼저 96.1g 슈퍼 하이페리온 9.6g 45.5g 6.1g 55.1g 9.3g 43.4g 52.6g 6.0g 다음은 11.8g 15.6g 27.4g 30.5g 5.9g 이것도 똑같은 드라이버도 5.7g 5.9g 61.2g 58.6g 63.8g
조금 이따 배틀 영상을 조금 이따 찍고요. 자, 어떻게 변신 모드? 공격 모드로 어떻게 해야지? 공격 모드. 방어 모드. 또 변신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똑같습니다. 헬 살라멘더랑 킹 헬리오스처럼 공격 모드로 두 가지 모드로 변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사온 오늘 사온 제품은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슈퍼킹 시즌 5 베이 슈퍼킹 레이어 시스템 슈퍼 하이페리온 킹 헬리오스 글라이드 라그나로크까지 사왔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도 재밌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도 나처럼 가족들이랑 같이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슈퍼킹을 사오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셨으면 여러분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쳐보세요. 알람 설정도 받고요. 나중에 좀 이따 만나요. 예.